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 자 관심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코스피가 0.65%, 코스닥이 0.59%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양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로 이제 대형주가 모처럼 많이 반등을 붙이면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종목 건수를 같이 한번 보신다면 오늘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대형주 중심의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은 1183원 40전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특징 세 가지. 자, 첫 번째, 나스닥 기술주가 바닥을 확인했나? 바닥 확인했다? 자, 삼성전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종량학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뭐 오늘 시장 자체에서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잠깐만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이 1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10% 이상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스닥을 본다면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는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을 때 나스닥이 기간 조정 내지 이 단기적인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공화당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9월달 내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수도 쉽게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립서비스가 쉽게 요번 달에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악재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쉽게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이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FOMC에 대한 립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빠르게 또다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나스닥과 다우 그리고 S&P 500 지수, 미국의 3대 지수는 강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일도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점유율로 따진다면 3, 4등 뭐 또는 4, 5등 정도 업체들이, 근데 모습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두 업체가 합쳐면 D램 같은 경우에 약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도 쉽게 꺾이기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도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하단부터 들어왔던 이런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 자, 수급을 잠깐 보시더라도, 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기금을 꾸준하게 팔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 왜 들어올까요? 왜 삼성전자는 안 들어오는데 SK하이닉스는 들어올까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실적? 아니에요.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이거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성장적인 측면 자체 또 실적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은 뭐다? SK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도 이 위에 있는 이 84,000원 자리까지는 쉽게 올려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지금 과하게 빠져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자리가 넘어선다면 그때는 가격적인 부담감 느낄 수 있는데 그때는 기관이 먼저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이 좀 더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목군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적인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가 유럽 종량학회 그리고 다음 일정은 이라는 얘기인데, 자, 유럽의 종량학회하고 우리가 다음 일정 준비된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요게 메가 트렌드 4기 때 2월 말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4기 들으셨던 분들한테 미리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렸었고 그중 일부 자료를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반기고요. 후반기는 이제 7월달, 8월달은 비수기입니다. 한마디 조금 쉬어가는 베케이션 시즌이죠. 그러면 9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소화 내분비학회, 유럽 종양학회 18일, 22일, 당뇨학회, 소화기학회, 류마티스학회, 면역종양학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 학회가 많고요. 후반기로 갈수록 유럽의 학회가 몰려있어요. 자, 유럽 학회는 그러면 많이 참여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후반기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 유럽 종량학회 같은 경우에는 9월 18일, 22일까지, 자, 머크, 화이자, 로슈, 다 유명한 기업들이죠.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가 참여하는데 2200개의 초록을 발표한다. 초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론이라고 생각해요. 개론. 우리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하고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거고, 2019년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이수앱지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HLB, 신라젠, 대화제약, EDGC, 에비온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HLB 그리고 이제 대화제약, EDGC, 한미약품, 이수앱지스, 셀트리온은 요번 또 다시 한번 더 참여를 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이슈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적어놨는데요. 시즌 녹십자, 시즌 녹십자, 그리고 사이토젠 아시죠? 사이토젠. 요렇게가 추가되는 기업들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가왔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미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겠죠. 뒤에 이제 유럽 당뇨학회가 21일, 25일날 열리게 되는데, 2019년도에 당뇨 관련주들이 이제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자, 앞에서 종량학회도 그렇고 뒤에 당뇨학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가 얼마 정도에 머물러 있냐면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가 권역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내려왔었고, 한미약품도 76만원까지 가던 주가가 지금 현재 29만원까지 빠져있는 자리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런 학회에 대한 기대감 또는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뇨 관련주를 본다면 이제 아프타바이오, 그 종근당, 한독, 동아이스티, LG화학, 그 영인프론티어 이런 기업들이 당뇨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럽 이제 소화기학회로 넘어가면 이게 10월달인데요. 2019년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러니까 이게 관련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러니까 대웅제약, 인트로메딕,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대웅제약도 많이 나옵니다. 대웅제약도.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조금 다져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웅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봉이 중요합니다. 월봉이 추세봉이거든요. 그런 추세 추종에 맞춰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지금 대웅제약이나 또는 한미약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자리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10월달까지 오는 내용들만 조금 알고 계시더라도 미리 우리가 조금 재료를 좀 선점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됩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는 시장이에요. 전일 올랐던 종목이 오늘 또다시 한번 상승한다기보다는 전일 올랐던 종목이 재료 노출을 하면서 또 내일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내용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음성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은 옵트론텍 보시겠는데,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광학 렌즈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주가는 한번 많이 빠졌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옵트론텍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테레자니텍스. 자, 테레자니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전체 분석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한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그런 유전체 분석에 대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를 한번 크게 올라왔었고, 지금 4월달 이후 약 5개월 동안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바뀌는 양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거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바이오텍인데요. 차바이오텍이 최근에 이슈가 한번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9월 9일날 이슈가 나왔던 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항암 효과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제 국내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권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뉴스가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지금 오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차바이오텍이 앞에서 한번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2018년도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리 종목으로 인해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못 올라오고 지금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 탈피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행보가 또다시 한번 붙는 양상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이번에 대한 상승은 주가에 대한 정상적인 궤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했던 내용인데, 오늘도 이제 현대공업 오기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있고, 이런 거에 8월 11일입니다. 이렇게 저가 권역에서 매매를 해 왔었고요. 자, 뭐 현대공업 보더라도, 자, 주가가 오늘 8,400원까지 뽑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가 8월 10일이면 요 자리거든요.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붙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대 이런 매직 가격대에 매매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니크 신고 갔죠. SK전 신고 갔고요. 한국컴 신고가 갔고, 이엔 신고가 갔고요. 신고 갔죠. 그 오늘 드림쉽게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미리 선점을 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100원이면 오르기 전이거든요. 그 오늘 JLK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것도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더블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함께 시장을 선점을 해보실 분들, 그 시장에 대한 매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함께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도움, 그리고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방송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군들도 꼭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경제TV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보시면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희가 오전 8시 30분부터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공개방송이. 그래서 장중에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시장을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하루를 저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